미녀뮤드 제이미포입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제가 단발의 요즘 핫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는 배우 박규영씨 아시나요? 수진님의 그 단발 리즈 시절 혹시 아시나요? 그 단발 리즈 시절과 박규영님 단발에 너무 제가 꽂혀버려서 그거에 감명받아가지고 그분들을 좀 감히 따라서 메이크업을 청순 퓨어하게 해보도록 할 건데 오늘의 포인트는 노파데프리. 노파데프리? 이거 무슨 말이야? 파데프리? 오렌지 노 아이라인.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아주 별거 안 했는데 뭐가 저렇게 또렷해지고 얼굴이 괜찮아지는 거지? 뭐가 저렇게 깨끗해 보이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무드를 가져가실 수 있게 한번 메이크업을 해볼 겁니다. 그럼 기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 피부가 좀 예민해가지고 요 허스텔러의 리틀 드롭스 커밍데이즈 앰플 마스크. 제가 진정용 마스크를 사용을 할 거예요. 스킨케어는 좀 빠르게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저 오늘 피부가 예민해서 요 진정 마스크를 조금 빠르게 사용을 꼬르륵 지나가 볼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웃기게 생겨서 좀 웃었어요. 웃어도 되겠죠, 여러분? 저 웃음 개복치라가지고. 허스텔러 제가 진짜 좋아하는 리틀 드롭스 앰플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마스크팩으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거의 신제품이거든요. 진정 앰플이랑 수분 오일이 꽉 차있어서 아주 피부가 편안해지는 마스크팩입니다. 기념샷 찍어주세요. 이제 한 10분 정도 지났으니까 빼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부드러운 시트로 마무리에 항상 이렇게 스킨 발라주듯이 닥터해주듯이 피부결 방향으로 쓸어주면 토너 할 필요가 없겠죠? 흡수시켜주세요. 자, 그리고 제 영상에 다수 출연하신 우리 MVP 넘버즈인 보들보들 결세럼 발라줍니다. 오늘 피부 결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여배우 메이크업 베이스 같은 거는 특히나 오늘 제가 목표로 둔 그 분들 수진님과 박규영님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은 이미지도 그렇고 메이크업을 세게 안 넣으시잖아요, 얼굴에. 피부가 다 하거든요. 샵 가면 나 그렇게 베이스를 오래 바르실 줄 몰랐어요. 한 3, 40분을 얼굴에 선지로 계속 이렇게 40분을 두드리시더라고요. 그거 다 베이스 까는 시간이거든요. 거의 1시간 정도? 특히 피부 좀 트러블이 많으신 분들은 진짜 꼼꼼하게 해주시니까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그리고 꼼꼼하게 흡수시켜주신 다음에 바로 정샘물 에센셜 물크림 발라주십니다. 요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화잘먹 치트키템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소량을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저번에 우리 어떤 미유가 이거 쓰면 자꾸 밀린다고, 건조할 때 바르면 밀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화장이 밀린다고. 그래서 제가 조심스레 여쭤봤죠. 혹시 많이 바르셨나요? 하니까 역시 그 미유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수분크림처럼.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애초에 소량씩 바르라고 나온 제품이라서 소량씩 흡수시켜주시면서 레이어링 해가면서 발라주세요. 제 피부에서 혹시 빛나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크터치의 서양송악 진정크림. 이거는 제가 저번에 한번 제대로 소개해드렸던 크림인데요. 피부가 매끈해져요, 바르면. 피부 결이 매끈매끈해지는 되게 좋은 진정크림입니다. 자, 이제 베이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파데프리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사용 안 할 거라서 이런 모공이나 요철 커버에 좀 한계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 아주 가볍고 성분도 순해서 민감 피부가 사용할 수 있는 촉촉이 요철 프라이머 하나 깔고 가겠습니다. 요거는 닥터자르트의 포어 레미디 스무딩 프라이머 입니다. 로션 같은 제형의 촉촉하고 묽은 프라이머인데요. 이게 어떻게 요철과 모공을 잡아주죠? 할 수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주 큰 모공을 가리고 커버하기에는 적합하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로 커버를 해주진 못하지만 그래도 파데프리 할 때 요철 피부결 커버를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 베이스를 깔 수 있는 프라이머거든요. 피부결이 이렇게 좀 매끈해지고 톤 보정 효과가 살짝 있어서 붉은기를 아주 살짝 잡아가면서 좀 뽀얘지는 프라이머입니다. 그리고 스펀지로 밀착 시켜주세요. 이거는 필리밀리 스펀지입니다. 그리고 다크서클만 살짝 가려줄게요. 이거는 루나 컨실팟 살몬 색상이고 다크서클 가리기에 왔다잉. 뭐 왔다랬다. 단어 선택도 참 저렴하지. 정말 따봉. 그냥 책 좀 읽어야지. 안 되겠다. 요게 깨끗한 베이스와 깨끗한 메이크업 연출을 위해서는 퀭아디퀭한 다크서클이 얼굴에 흔적이라도 남아있으면 방해꾼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려주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파데프리의 주인공 넘버즈인 도자기결 파데스킵 톤업 베이지 톤업 크림을 사용을 할 건데 요거는 정말 신기하게 요렇게 아주 투명한 베이지색을 띠고 있는 톤업 크림이고요. 비비크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비비크림이 아니에요. 톤업 선크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정말 말끔하게 도자기처럼 피부 결과 피부를 보정해주는 비비크림을 모방하고 있는 선크림이라고 해야 돼요. 퍼프를 사용해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쿠션 사용해주듯이 조심스럽게 피부 중앙에서부터 점점 퍼져나가면서 얇게 먼저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발라주시고 저는 손으로 한 번 더 두들겨면서 커버하고 싶은 부분에 한 번 더 올려줄게요. 이럴 때 손이 막 덥고 열이 나고 손에 땀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스펀지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밀착력 좋은 컨실러를 얇게 사용을 할 거예요. 얇게. 그러면 붓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요거는 필리밀리 브러쉬고 요거는 웨이크메이크의 디파이닝 커버 컨실러입니다. 얘가 밀착력도 좋고 되게 얼굴에 착착 달라붙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잘 사용하고 있는 컨실러고요. 붓을 사용해서 발라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보이시죠? 여기 부분에 지금 예쁜 별자리가 사람 화나게 또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랑 정말 짜증나는 여기 여드름 부분 그리고 입가 주변에 무슨 짜장면 먹은 것 마냥 지금 칙칙하죠? 여기도 좀 커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베이스의 마지막인 요 아멜리 베이크드 파우더 일명 요즘 속광 파우더라고 하더라고요. 요 제품을 사용을 할게요. 요거는 최근 영상에서 한 두세 번 정도 사용을 한 것 같은데 굉장히 피부를 얇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파우더예요. 그런데 또 신기한 건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베이스로 윤광 표현을 이렇게 했잖아요. 파우더 바르면 사실 요 윤광이 죽는 게 다반사인데 요 파우더는 제 피부에 속광처럼 광이 아주 미세하게 예쁘게 남겨지거든요. 보이시죠? 피부톤을 깨끗하게 맞춰주는 거랑 파우더입니다. 오늘의 아이섀도우는 에뛰드 플레이톤 아이 팔레트 누드 밀크티입니다. 짜잔! 저 요즘 요 팔레트 라인을 다 잘 쓰고 있어가지고 또 오늘도 요 팔레트 가지고 왔네요. 요 블러셔 컬러랑 그리고 요 가운데에 있는 매트한 컬러, 베이스 컬러를 섞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눈 뒤쪽에서부터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앞으로 컬러를 끌고 올게요. 제가 유튜브 처음으로 노렌즈 컨텐츠를 하는 거라서 이게 자꾸 제 카메라 속 모습이 적응이 안 되고 퀭해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 눈 언더에는 이 블러셔 컬러만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눈 뒤쪽에서부터 끌고 와주세요. 최대한 덜어내야 돼. 뷔페 가서 음식을 덜어먹는 것도 참 잘하지만 브러쉬에 이렇게 섀도우를 덜어내는 것도 잘하셔야지 메이크업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에는 여기 요 컬러 사용을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요 컬러만 사용하면 음영이 너무 진해질 것 같아서 일단 요 블러셔 컬러를 살짝 이렇게 살짝 발만 담궈줘서 섞어주고요. 지금 눈이 뭔가 퀭하고 볼품 없으니까 눈 동공 가운데 부분 있죠?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해서 살살 퍼뜨려가지고 눈에 음영을 넣어줍니다. 눈 동공 쪽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노렌즈 메이크업의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 컬러를 사용을 하고 싶은데 사실 여기 있는 요 컬러가 좀 붉은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살짝 붉은기가 빠진 어두운 다크 브라운을 사용하고 싶거든요. 요거는 아이섀도우 마호가니 바비 브라운 거고요. 요게 아이브로우로도 사용하기 좋고 아이라인 겸용 섀도우로 사용하기도 되게 괜찮은 지속력 좋은 매트 섀도우예요. 최대한 점막 가까이 눈을 거의 찌를 정도로 가까이 대놓고 눈 끝에서부터 좁은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이라인처럼 점막을 채우듯이 속눈썹 가까운 부분에 음영을 살짝 주세요. 아이라인 그린 것 같이 이렇게 또렷해지게 만들어주시고 이 음영감을 아래로 눈매가 살짝 강아지처럼 보일 수 있도록 아래로 이렇게 끌고 내려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러쉬에 더 묻히지 말고 요 남은 양 있잖아요. 브러쉬에 남은 양으로 동공 밑에 우리 렌즈 안 꼈으니까 좀 퀭한 느낌이 있잖아요. 커버하고자 요 동공 밑 속눈썹 부분, 언더 속눈썹 부분에 긁어가면서 가장 진한 컬러를 넣어주시고 살짝 삼각존이랑 이어가면서 눈매를 길게 연장을 해줄게요. 그리고 라스트로 여기 앞에 있는 누드한 쉬머 섀도우 칙칙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얇게 올려서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속눈썹이 짱짱하게 있으신 분들은 속눈썹 뷰러를 꼼꼼하게 해주시면 되고, 저는 속눈썹이 1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깜박 속눈썹, 오늘은 엄청 연한 컬러 속눈썹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스카라로 요 컬링 좀 해줄게요, 여러분. 딘토에 나온 원바이원 래쉬 디파이너인데, 요 컬러가 블랙도 아니고 브라운도 아닌 그 오묘한 그 경계선에 있는 촘촘하게 컬링되는 마스카라입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살짝만 속눈썹이 어느 정도 또렷해지면 스톱! 멈춰!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언더 속눈썹도 어느 정도 살짝 또렷하게 만들어줄게요. 오렌지라가지고 여기 동공 밑에 부분 위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메이크업을 완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블러셔를 사용을 할게요. 요거는 라카 그레이나라는 블러셔고요. 누디한 베이지 코랄빛 블러셔고요. 얘도 너무 칙칙해지지 않고 살짝 화사하게 컬러가 나오는 누디 블러셔예요. 피부 음영감만 살려주듯이 넣어줍니다. 한 듯 안 한 듯 블러셔를 넣어주시면 좋아요. 안쪽으로 들어와주세요. 자, 똑똑 들어오세요. 블러셔 들어오세요. 자, 이제 이렇게 해주셨으면 립 바르고 하이라이터 바르고 눈썹을 그릴 겁니다. 아, 턱 쉐딩 안 했구나. 아, 할 게 많네. 이렇게 할 게 많아요. 은근히 이런 꾸안꾸가 더 할 게 많아요. 자, 이제 제 명란젓 같은 이 입술 라인은 조금 지워줄 거예요. 내추럴한 모양으로 만들 겁니다. 지금은 제 필러가, 입술 필러가 많이 빠졌는데, 제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입술 필러를 잘못 넣어가지고 약간 조커 같은 앵두 입술의 조커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입술 필러가 완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 아직 살짝 남아있어서 이 라인 느낌을 좀 지우고 성초한 모양으로 어떻게 만들어 보려는데 그게 좀 어렵네요. 자, 블랙루즈의 드립 핫 워터 틴트 피치 로스팅 컬러. MLBB 피치 컬러거든요. 바를 땐 이렇게 촉촉한데 나중엔 샥 픽스가 돼버려요. 근데 픽싱 되기 전에는 스머징도 되고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퍼뜨려줄 수 있어요. 입술에 연하게 깔 겁니다. 이게 픽싱 되기 전에 빠르게 빠르게 브러쉬에 직접 묻혀서 발라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 카라멜 로스팅 컬러. 요거는 진짜 딱 MLBB 로즈 컬러거든요. 이걸 발라볼게요. 저는 이 두 가지 컬러 섞인 느낌이 참 좋아서 일부러 이렇게 섞어서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라의 란제리. 그리고 잉크브이 쉐딩 아몬드 브라운으로 턱 쉐딩을 좀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턱 쉐딩 우리 못 넣었잖아요. 이 화관을 좀 이렇게 조집니다. 조지고 턱 부분에 올라오면서 쓰레받기로 방 청소하듯이 턱을 모아주세요, 위로. 그 다음에 헤어라인 부분에도 브러쉬가 필리밀리 쉐딩 브러쉬인데요. 이렇게 쉐딩 브러쉬로 사용하기 참 좋더라고요. 최근에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수진님과 규영님 얼굴은 굉장히 약소하거든요. 약소하다 표현이 맞나? 되게 오밀조밀 요만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 얼굴은 요만하죠? 그러니까 이걸 다 깎아버려야 돼요. 자, 그리고 가녀려 보일 수 있도록요, 쉐볼에 조금 넣어봅니다, 쉐딩을. 보이죠? 또렷해진 거 신기해. 그리고 제가 어머 나 뒤로 넘어졌어. 촬영 접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입니다. 저 방금 뒤로 넘어지고 왔어요. 하나, 둘, 셋. 하이라이터는 이 두 가지 사용을 할 건데요. 요거는 레브론의 스킨 라이트. 요거는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게요. 이건 제가 샵에서 알아온 하이라이터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요즘 제가 엄청 자주 쓰고 있는 제이미포유가 발견한 하이라이터. 이거는 진짜 자연스럽게 화사해지는, 인조적인 광이 아니라 정말 뽀샤시도 아니고 뽀얘지는 것도 아닌 뽀얘지는 그런 하이라이터예요. 진짜 자연스러워서 오늘 같은 메이크업에도 찰떡입니다. 이 하이라이터는 끝에 한번 바르고 콧대에 한번 바를게요. T존은 안 바를게요. 여기는 건들지 않을게요. 이번에는 이 하이라이터랑 이 레브론의 핑크 색깔 파우더 컬러를 섞어서, 제가 여기 들어간 T존 부분이 좀 강해 보이거든요, 인상이. 눈썹 앞머리 부분이랑 여기 이렇게 칠해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섞어서요, 팔자주름이랑 얼굴 앞쪽에 광을 이렇게 뽀용 줍니다. 그리고 눈썹은요, 제 머리톤보다 밝은 컬러로 본래보다 미간을 좀 더 넓혀서 좀 두껍게
라인을 잡아가지고 눈썹 모양대로 둥글게 그려줄게요. 인상이 세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좀 눈 미간보다 살짝 거리를 넓혀서 눈썹과 눈썹을 살짝 이간질해가지고 띄어서 그려보세요. 그렇다고 너무 여기서부터 시작해버리면 그건 약간 기괴해지겠죠? 짜잔! 이렇게 머리를 하고 왔습니다. 아, 머리 뭐 한 거 없고요. 사실 앞머리만 대강 어떻게 해왔어요. 제가 당장 내일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날 제가 머리 붙임머리를 하러 가거든요. 붙임머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마지막 단발을 즐겨보고자 박규영님과 수지님 단발 시절을 떠올리며 메이크업을 해보았는데요.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깨끗한 파데프리 그리고 퓨어한 메이크업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메이크업이 마음에 드셨 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그럼 우린 다음에도 또 봐요. 안녕. 안녕.